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얼마 전에 한 방송국 시상식에서 네 번째 연기 대상을 수상한 최수종 씨가 이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과 살아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용기에도 박수를 쳐주고 싶었지만 연기자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너무 귀한 분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시상식장에서 대상 받을 때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어떻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말 그 한마디, 이거 참 감사한 일 아닌가? 감사드리는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 공감이 되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정된 공간에 갇혀 지내는 것, 감옥과 수도원 매 한 가지이지요. 그러나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이냐 수도원이냐, 초막집이냐 대궐 같은 집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곳에서의 삶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반대로 초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발견한다면 그곳은 천국이겠지요. 오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감사를 발견하셔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심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감사로 충만한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